사장이요? 그래. 두 달 뒤에 정기 주총 때 널 올릴 생각이야. 아버지. 너도 이제 본격적으로 경영 일선에 합류해야지. 후계자가 되기엔 준비 말이다. 아버지, 전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. 능력 있는 전문 경영인 세우시죠. 제휴가? 노유의 미래를 이끌어갈 막중한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입니다. 저 그 무게를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. 내가를 선택한 이유는 세습 경영을 하고 싶은 욕심도 너에 대한 애정 때문도 아니야. 영리보다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당장의 이익보다는 미래의 비전을 더 중시하는 내 기업 철학, 그걸 계승해 줄 적임자가 바로 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. 내 생각이 틀린 거냐?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? 회장님이 주총에서 한 부사장을 사장 자리에 올리겠다고 하셨답니다. 아버지가요? 예. 이건 한 부사장을 후계자로 세우기 위한 사전작업 아니겠습니까? 확실하게 형을 후계자로 낙점하셨다는 얘기네. 아버님 어쩜 끝까지. 말도 안 돼요. 노유에서 회장님을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은 송이사뿐입니다. 송이사를 한번 만나보시죠. 그래요, 민혁씨. 아주버님이 사장이 되면 우린 다 죽어요. 무슨 수를 쓰든 끌어내려야 돼요. 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? 네. 근데 난 그럴 마음이 없어요. 사장 자리 아직 나한텐 과분한 자리예요. 노유에는 나보다 오랫동안 이 회사를 위해서 몸바쳐온 임원들이 많아요. 적임자는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. 자 역시 말이 맞아요. 근데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땐 뭔가 나름 큰 고민이 있지 않으셨을까요? 아버님 뭔가 섣부르게 결정하시는 분 아니시잖아요. 전 재혁 씨가 어떤 모습이든 사랑할 거고 어떤 선택을 하든 지지할 거지만 신중하게 답을 찾았으면 좋겠어요. 여기까지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. 날 여기까지 오라고 했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. 네. 회장님께서 한 부사장을 공석인 사장 자리에 앉힐 생각이십니다. 알고 있네. 후계자로 회장님께서는 한지혁 부사장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것 같던데.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. 송 이사님, 한지혁 부사장 후계자가 되기엔 자질이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. 왜 그렇게 생각하지?